내년도에는요, 우리 애기들 모두 건강하고 우리 아들 초등학교 들어가서 잘 지냈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우리 남편 요새 회사가 좀 어려운데 잘 됐으면 좋겠고 저도 건강하게 온 가족들 다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 남자친구가 군복무 잘 마쳤으면 좋겠고 가족 모두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내년에도 행복한 한 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그 나이가 70이거든요. 근데 요번에 이제 제가 연말에 잡을 얻었어요. 직장을 얻었어요. 그래서 내일부터 출근합니다.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좀 더 밝고 희망찬 저의 그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. 내년 원숭이에는 제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또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. 2016년에는 꼭 여자친구 사귀어서 잘 되고 싶어요. 저도 여자친구 사귀어가지고 여행 가고 싶어요. 저도 여자친구 사귀고 싶고 앞으로 공부도 열심히 해서 더 큰 사람이 되겠습니다. 저희가 이제 고3이어서요. 수능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. 사고 없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. 올 한 해 너무 많은 사고들을 겪다 보니까 정말 사고가 없이 한 해를 보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내년에 꼭 대학을 가고 싶어요. 그리고 저희 가족, 이웃, 친지 모든 사람들이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새로운 2016년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